자, FC 구척장신. 따뜻한 리더십을 장착한 구척장신의 엄마, 주장 이현이. 최후방을 지키는 파넨카 송, 송혜나. 골 넣는 골키퍼, 검은 리본 아이린. 통곡의 벽, 차미네이터 차수민. 전차군단의 영파워 공격수, 진격의 김진경. 골프도 프로, 축구도 프로, 차설인. 패션 모델들로 구성된 FC 구척장신, 축구에 진심인 6명의 선수들 중에 철파임에 입장한 두 선수입니다. 먼저 미국 타임즈의 세상을 바꿀 차세대 리더 10. 하지만 골대녀에선 신들린 선방 골키퍼 아이린 선수.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3 준우승 10년차 모델, 하지만 골대녀에선 지치지 않는 키커 김진경 선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마이갓. 아니 0280번님이 어제 방송에서도 응원석에 앉아 계신 두 분을 봤는데 크크크 이제 모델보다 선수라는 호칭이 더 입에 잘 붙는 것 같아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어 진짜 축구 선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진짜. 네 맞아요. 요즘에 네. 그냥 진짜 뭐 김진경 선수, 아이 선수 네, 이렇게. 맞아요. 요즘 다 이제 모델보다 축구 선수로 알아보셔가지고 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처음에는 어색했다가 맞아요. 이제는 아 예 감사합니다. 적응됐죠. 맞아, 경기 맞아요. 잘 봤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쵸? 더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아니 우리 8263번님이 둘이 얼마 만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동시에 말해. 주세요. 자, 패션 대 축구. 하나, 둘, 셋. 축구. 축구 선수 두 분. 두 분 옷 얘기할 시간도 딱, 없어요? 네, 네, 오늘도 딱 차 탔는데. 연습 잘 하고 있어. 아, 맞아, 맞아. 이거부터 바로 첫 대화가.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왜냐면 여러분 네. 골대녀가 지금 시청률 9%를 넘기면서 맞아요. 5주 연속 수요 예능 시청률 전체 1위. 솔직히 아까 인기 실감하죠. 언제 진경 선수? 아 그게 진짜 확실히 저희를 알아보는 연령대가 진짜 폭이 엄청 커진 게 오, 네, 네, 맞아요. 막 4059 네, 막 네, 6고 네, 이렇게 네, 네. 요즘 그 발레 아저씨 분들이 자꾸 알아보시더라고요. 차에 그 식당 들어가면 네, 딱 차에 대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서 맞아요, 어른분들이 맞아. 알아보니까 맞아요. 아 진짜 네, 역시 그 신기하더라고요. 파워를 느끼시는군요. 네, 네. 아니 그 시작하면서 경기 직전하거나 FC 구척장신 선수 소개 멘트 들어봤잖아요. 네. 이렇게 현장에서 들을 때 어때요? 막 런웨이 나가기 직전보다 더 떨려요. 어때요? 되게 떨리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런웨이는 너무 익숙하고 그렇죠. 편한 공간인데 네. 이제 거기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편한 느낌이 아니고 좀 떨리니까. 아, 그 느낌 좀 다르군요. 네. 근데 이제 지난 2일 원년팀 맞대결이 있었어요. FC 개벤저스와 FC 구척장신의 1, 2위 리그죠. 아. 이게 1년 만에 재대결인데 아. 경기 전날 어떻게 잠을 좀 잤어요? 근데 저희가 그 전날 또 연예대상에서 그 축하 모델을 맞아요. 하느라고 또 새벽, 늦게 자고 이랬어서 맞아요. 새벽에 끝나가지고 네. 그 전까지도 축구 연습해야 돼, 네, 춤 연습해야 돼. 돼. 춤 연습하고 축구 연습 갔다가 진짜 거의 아이돌 스케줄처럼 엄청 빡세게 해서 맞아요. 사실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래서 1, 2위 리그전 결과는 FC 개벤저스와 2-2 접전 끝에 승부차기까지 갔고요. 승부차기 결과 3-1 네. 아쉽게 지기는 했지만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야말로 정말 젖잘싸였어요. 네 진짜 젖잘싸. 아이린 젖잘싸 알죠? 네. 졌지만 아. 잘 싸웠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쉽다. 아쉽다. 그러면 경기를 혹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FC 개벤저스와 FC 구척장신의 리그 젠탈전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키퍼 아이린과 키커 김진경의 활약상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주세요. 경기 종료됩니다. 또다 힘들어. 그야말로 거미손이에요. 지금 김진경이 넣으면 2-1로 바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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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정 지을 수 있는 이은영 키커! 개벤저스 이은영! 슛!
아니 아이린 승부차기는 처음이었나요? 아니요 거의 네 번째. 네 번째. 이 골키퍼의 압박감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이린이 여러분 들으셔서 혼자 말로 Come on 아이린 할 수 있어. 근데 맞아요. 이거는 약간 주문이에요? 약간 이제 저를 좀 진정시키려고 너무 그날 컨디션도 안 좋았고 약간 혜련 언니의 기회 누리기도 했고 약간 맞아, 맞아. 나 아이린 잡을 거야 아이린 잡을 수 있잖아 아이린 아니 근데 혜련 언니인데 왜 혜련 오빠처럼 따라하시는 거예요 뭐 갑자기 혜련 언니가 생각났지 않나 정말 그날은 뭔가 저의 에너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신 싸움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봤지만 아이들이 애들 네. 배구를 했다면서요. 네, 배구를 기본적으로 공을 안 무서워하죠. 공을 안 무서워해요. 그건 너무 신기해. 그냥 컴온 아이들 할 수 있어. 와도 돼요. 저는 얼굴로 막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맞아, 몸을 사리질 않아 진짜. 얼굴로 맞을 자신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그날은 컨디션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잘 싸웠어. 우리 홍원주 씨도 진짜 박빙이었던 경기 개벤저스랑 정말 잘 싸웠어요 하셨고 진경 씨도 승부차기는 네. 어때? 그때 처음이었어요 아니면? 아 저희 시즌 1 때 승부차기를 많이 했었어요. 했죠.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어본 적이 없어서 그 승부차기에 대한 그런 미련이 엄청 있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진경 씨가 찬 공에 킥에 네. 성공을 했어요. 네. 어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었으니까 승부차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날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넣을 거라는. 어허. 그래서 딱 혜련 언니랑 처음 이제 눈을 마주 아이컨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배시시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제 언니 이제 귀를 살짝 이렇게 꺾은 거죠. 추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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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고서 이제 그냥 자신 있게 차니까 따봤는데 어휴 진경 씨한테 골 먹었잖아. 내가 졌잖아 그 싸움에. 진짜. 와, 근데 그... 진경이의 킥이 진짜 세요. 킥커잖아 킥커. 너무 세고 너무 정확하고 맨날 멍이 하나 나면은 다시 미안해, 들어요. 언니한테. 멍 나고 또. 네, 근데 근데 좋은 저한테는 좋은 연습과 훈련이긴 해요. 진경 씨 골 막을 때. 야 여러분 너무 재밌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축구에 네. 너무 진심이잖아요. 지금 본인들도 선수란 네. 말이 진짜 그렇죠. 자연스러울 정도로 네. 축구에 진심 5자토크 5자토크 제가 질문하면 아이린 진경 씨가 네. 이제 각자 다섯 글자를 말해주면 됩니다. 네. 보충 설명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식에 주세요. 축구는 멘탈 싸움. 멘탈을 잡기 위해 경기 전에 반드시 하거나 하지 않는 게 있다면 다섯 글자로 진경부터 진경아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진경아 그럼 제일 잠깐 앉아 아이린부터 아이린 다섯 글자 하거나 하지 않는 게 계란 안 먹기. 알 깔 수 있으니까. 진경. 계란 꼭 먹기. 자 그러면 축구를... 아 나 알 까게? 다시 이어서 축구를 하기 전과 후 달라진 게 있다면 다섯 글자로. 자 아이리부터 축구를 하기 전 후 달라진 거. 엉덩이 볼륨? 엉덩이 볼륨. 그리고 진경은? 튼튼한 복지. 튼튼한 복지. 아하. 자 그러면 마지막 축구의 진심이지만 본투비 모델. 연습 때나 경기할 때 모델이니까 신경 쓰는 패션이 있다면 다섯 글자로 진경은? 포인트 패션. 포인트 패션. 그리고 아이린? 리본 묵. 묶기. 리본 묶기.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라이브로 이런 거 했더니 현장감이 있습니다. 일단 경기 전에 반드시 하고 나지 않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게 일단은 네. 우리 아이린은 계란 안 먹기라고 했어요 먼저. 네. 그런 징크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계란 먹으면 알 간다고. 골키퍼니까. 그래서 나 왜 계란 안 먹겠지. 근데 계란을 사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아요, 힘이 맞아요, 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언니는 이제 알까면 안 되니까. 그럼 잠깐만 네. 진경은 계란을 네. 먹어야 진짜 경기 전에? 왜냐면 단백질인데 그 경기 원래 3시간 전에는 뭘 먹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하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밥 먹고 바로 뛰면 체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계란이 제일 좋아가지고 그럼 막 진짜 제대로 안, 함께 제대로 안 해요? 밥이라든지 이런 거 끝나고 먹죠 보통 끝나고 먹어요? 네. 먹어요. 왜냐면 진짜 경기 전에는 제 속이 너무 안 좋아요 밥이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와요 네. 어떡해 둘 그 정도구나 전날 잠 설치고 저희는 진짜 진심입니다 그럼요 진심이죠 그러면 이제 축구를 하기 전과 달라진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우리 아이린이 엉덩이 볼륨 엉덩이 볼륨이 힙업, 힙업. 네. 장난 아니에요 힙업이 장난이 네. 아니에요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바지 핏이 달라졌더라고요. 아 핏이 달라졌군요. 왜냐면 저희가 러닝도 많이 하고 맞아요, 이제 스쿼트 저는 스쿼트 자세로 계속 잠바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절로 맞아요. 스쿼트
하트 힙업이 돼요. 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네. 엉덩이 벌리면서 우리 네. 진정은 또 반대로 그거와, 튼튼한 복지. 네, 그거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리, 그 필드에서 많이 뛰니까 어. 와, 진짜 모델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꾸 이제 막 근데 막 그 오히려 뭐라 그러죠? 지방이 더 많이 빠진다 그러나 그러면? 네. 아, 그쵸. 유산소가 어. 많이 되니까. 유산소가 네.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저희가 몸무게 잘... 변화는 없고 네, 근데 몸무게는 똑같은데 이제 라인이 그치. 되게 쉐입이 아~ 달라지죠. 쉐입이 달라졌어. 네, 진짜 달라. 신고 해야 되겠다 이제. 아, 같이 할까 봐요. 그 꿀벅지라고. 아, 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아, 모델이니까 그래도 패션에 신경 쓸 텐데 네. 진경의 포인트 패션은 뭐예요? 저는 그냥 뭐 깔맞춤 같은 거 하는데 그냥 뭐 핀이나 머리끈이나 하는데 아. 근데 그런 건 사실 아이린 언니가 되게 잘하는 슬, 게 아까 리본. 네, 네, 리본이나 언니가 또 저희한테 그 삭스 있잖아요. 어. 그거 핑크 색깔로 언니가 다 선물해 줬거든요. 핑크색 네, 좋아하죠. 네, 또 그런 식으로. 핑크 좋아하고 쨍한 컬러 좋아하는데 뭔가 모델이니까 그래도 어? 조금이라도 네, 우리는 게 살려줘야죠. 있죠, 있죠. 보여줘야죠. 오늘 입원은 안 하고 오셨네요. 오늘은 안 했어. 오늘 경기가 모델로. 경기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네. 와,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네요. 와 1311번님이 와 역대급 게스트답게 태가 다르네요. 태가 이쁘시고 멋있어요. 깨알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3부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검색 퀴즈도 드립니다. 초록 검색창에 골때녀 세 글자를 검색하면 골때리는 그녀들 프로그램 편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골때녀 방송은 2021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했을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선물 쏠 거고요. 잠시 후 4부에선 FC 구척 장신 팀워크를 인증하는 단계별 퀴즈 할 거니까 이것도 역시 기대되시죠. 응원 문자 계속해서 주세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Stay there. Don't go anywhere. 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괜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자, 수요 예능 감자 골드리는 그녀들 FC 구창 장신의 두 에이스 거미손 아이린 진격의 김진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진경 선수 유영은님의 문자를 한번 볼까요? 네 진짜 축구 선수들 같아요. 그 피드 잠발 선수 말투예요. 아 필드 진짜. 지금 그러면서 실시간 기사가 네. 떴어요. 골대녀의 아이린 김진경 모델보다 축구 선수로 알아봐줘. 엑스포츠 뉴스 김예은 기자님이 이렇게 기사를 벌써 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염향란님 문자 한번 볼까요? 아이린. 네 너무 예뻐요. 아이린 진경 씨.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아까 또 선수 얘기 듣다가 또 네. 이제 또 이쁘다 칭찬하니까 네, 어. 네. 여러분 지금 철파엠 너튜브 채널과 고릴라 통해서 실시간 보는 라디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우리 골대녀 모든 팀이 사실 팀워크가 다 좋죠. 각 팀들마다. 그렇죠. 네. 이제는 네, 다돌돌 많이 뭉쳐서. 그렇죠. 근데 FC 구첩 장신도 최고의 워맨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팀워크를 인증하는 단계별 퀴즈 해볼게요. 자 준비된 1, 2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철가루 두 분께 선물을 쏠 거라서. 잘해야 되는데. 어,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겠다. 1, 2단계 모두 통과하면 총 네 분께 선물을 쏘게 되는 거죠. 먼저 1단계는 스피드 퀴즈. 빠밤. 빠밤. 제시 단어. 이건 진경 씨가 설명을 하고요. 네. 아이린이 맞춰주면 되는데요. 네. 제가 맞추면 돼요. 어, 알겠습니다. 아이린 잘 맞출 수 있겠어요? 어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제한 시간은 30초. 문제는 총 3문제. 3문제를 모두 맞춰야 1단계 통과해요. 자신 있어요? Are you ready? I'm ready. 야. 자, 문제 나갑니다. 우리 주장 언니 등 번호. 100번.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축구 그거를 뭐야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훈련 그, 그러니까 어떤 축구야 그러니까 축구긴 축구인데 미니 축구 아 그게 뭐야 풋살 오케이 우리의 그 혜진 언니가 항상 우리에게 남기고 갔던 멘트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
오늘... 육체를 정신을 지배한다? 다 왔었어. 마지막 뒷부분이 불안했죠. 육체를 정신이 지배한다? 맞췄네. 헷갈렸어요. 분리하면 나오는 영화 몇 개 있죠. Sorry 하고 Oh my God. 저 그래도 세 문제 중에 세 개를 다 맞춰서 팀워크 인증 1단계 성공. 자, 그러면 제시단 하나를 볼게요. 이건 바로 나왔어요. 등번호 100번 하니까 네. 이제 현재 주자 우리 이현희 선수 등번호죠. 네, 맞아요. 이현희 선수 어떤 선배죠? 어떤 선배예요? 근데 원래는 완전 대선배인데 사실 저희가 언니랑 나이 차이도 띠동갑이 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막연하게 너무 먼 선배였다가 이렇게 가족 같은 선배가 또 돼가지고 너무 좋죠. 보통 선배님이에요? 언니예요? 언니죠. 거의 언니 이제 저는 골대장 찍으면서 언니랑 차를 같이 이동하거든요. 샵도 같아서. 엄청 인생 그냥 수다 같이 떨기 너무 좋아요. 맞아요. 언니는 다 들어주고 맞아요. 다 조언해주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멋진 언니 최고예요. 완전 멋진 언니. 그럼 우리 또 등번호 얘기 나온 김에 아이린은 3번, 진경 씨는 네. 18번 했는데 둘 다 네. 이거 본인이 정한 거예요? 네. 아이린은 왜 3번? 저희는 다 저희가. 저는 배구 선수 할 때 배구 할 때 등번호가 3번이었고 뭔가 3번이 되게 좋은 숫자예요 저한테는. 1, 2, 3, 4번. 네. 진경은? 저는 아주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또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부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등번호가 18번이었어서 그걸 그지 그대로 가져갔죠. 어릴 때 배구, 네, 어릴 축구를. 때 또 축구 그대로 네. 가져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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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풋살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축구에서 쭉쭉 미리 축구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골대는 경기가 6대6 풋살이죠, 그죠? 그렇죠. 미니 축구라고 하고. 네. 이 풋살은 축구공 크기가 일반 성인 축구공보다 작고 무겁다고 하던데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알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많이 맞았어요. 예. 맞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 풋살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공이 작더라고. 아 좀 더 땅땅한. 더 땅땅하고. 예. 이게 축구의 경우 5호 사이즈고 풋살은 4호 사이즈인데 무게가 약 한 네. 15% 정도 더 무겁다고 하네요. 조금 더. 그렇구나. 그래서 더 둔탁하구나. 아니 근데 이제 풋살은 경기장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 전환이 진짜 빠르고 쉴 틈이 없지 않나요? 지금 맞아요. 더 많이 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기 끝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나나. 저는 바나나. 왜 왜? 너무 배고파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건강 너무 건강하고 달걀 먹기, 바나나 먹기. 딱 그 운동 전에 먹는 음식들이네요. 맞아요. 아이린은? 저는 술. 순식했다. 순식해 뭐? 위스키. 맞아 위스키 언니가 좋은 술 맨날 많이 갖다 주고 그래. 술도 좋아하시고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술 한 잔. 좋아요. 네. 집도 근처인데. 집도 근처인데. 이웃 주인이라고. 이웃인데 왜 이웃주인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오빠. I'm sorry. Why? 우리 피디님 이제 드디어 아이린하고 진경 씨를 불러서 오게 됐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시 문장이 네. 정신의 육체를 지배한다. 네. 이게 지난번 FC 개벤저스와 경기 때 FC 구첩장신 전 주장이죠. 네. 한혜진 씨가 적어왔던 응원 문구 맞죠? 네, 맞아요. 한혜진 씨는 어떤 선배예요? 약간 머뭇거린다. 진경이 머뭇거린다. 진짜 아빠 같은 분? 현연이가 엄마라면? 네. 진짜 아빠 같이 혜진 아빠라고 혜진 불렀고 아빠, 현이 엄마. 언니가 주장이었을 때는 혜진 아빠 그 다음에 현이 엄마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둘 중에 누가 더 편해요 말하기는? 그러니까 말하는 건 현 언니가 더 편하죠. 네, 현 언니가 편하죠. 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또 한혜진 선수. 이어서 자 그러면 팀워크를 인증하는 단계별 퀴즈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상황 퀴즈입니다. 나를 맞춰봐. 서로에 대한 상황 퀴즈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먼저 진경 씨가 아이린 관련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FC 구첩 장신의 시즌 2 경기 장면을 들려줄 텐데요. 잘 듣고 이 상황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네. 자 진경 씨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장면 주세요. 자 차설인 선수도 높이가 굉장히 좋고 운동성이 신경이 좋아서 네네 보탬이 될 텐데요. 자, 진경 씨, 아이린과 관련된 퀴즈인데요. 이 장면만 들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끝이에요? 저 더. 그렇죠. 네. 지금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놀랐어요. 네, 네. 힌트는 지난 1월 네. FC 아나콘다와의 경기 네. 장면입니다.
아, 골을 먹힐 뻔 했을 때. 아닙니다. 어? 자, 이게 아닌데요. 어, 오히려 네. 저는 지금 기억이 날 정도로 저도 이때 아, 봤거든요. 아, 자, 아, 한 번 더. 골을 먹혔을 때. 골을 먹혔을 때가 아이린과 관련된 퀴즈인데 아이린과 아. 관련된 FC 아나콘다와의 경기 장면. 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그렇다면 컷으로 확인합니다. 보탬이 될 텐데요. 오! 아, 골이에요! 골이에요! 아이린이 두 골째를 기록하게 됐어요. 나이스. 근데 제가 킥이 약간 이렇게 말고 좀 이렇게 가니까 그게 약간 잡기 힘든가 봐요. 오! 자, 정답은 자 아이린 지난 1월 FC 아나콘다의 경기에서 골키퍼인데 골을 넣었죠? 아, 골키퍼 아이린이 길게 찬 공, 골인이 정답이었습니다. I'm sorry. It's okay. Sorry, 아이린. 아이린, 기억나죠?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준다면? 네, 그때 이제 골킥을 이제 열심히 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그때 찼을 때 어... 그 우연, 길게 가면서? 길게 어. 가면서 이제 골키퍼 손을 막고 들어갔어요. 그쵸, 딱 막고 점프하면서 딱 이렇게 들어가면서 딱 들어갔더라고요. 그 근데 저는 안 보여,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현희 언니가 딱 골! 아. 이러면서 소리 지를 때 맞아요. 저도 이제 아, 골이 들어간 거를 알았지. 골이 들어갔구나. 이윤아 문자 한번 보시겠어요? 이윤아 씨 문자. 네, 이윤아님. 아이린이 골 넣었을 때 전 알아요. 명정면이라고요 하셨는데 죄송해요. 네. I'm sorry. Okay. 아이 들으신데 저는 그때 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도 놀랐어요. 우리 아이린 씨가 뛰어내서 그러니까 오 마이 갓 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엔 아이린이 김진경 씨 관련 문제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컵부터 들어볼까요? 에프스 구축 탄식 선수 18번 김진경입니다. 저희 오늘 연습 경기 하는데 FC 루머라고 저희랑 이제 훈련도 같이 많이 했고 청솔 씨 원래 계시던 아~ 그 여자 아마추어 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되게 많이 따라 올라가서 오늘 보면 안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케이. 아직도 이렇게 못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번째 불사라. 번째 불사라예요. 자, 아이린, 진경 씨 관련 아. 문제인데요. 상황을 잠깐 정리해보면 진경 씨가 네. 연습 경기 전에 풋살하러 가라 신었는데 네. 볼 때는요, 모든 선수들이 그렇겠지만 풋살하가 달도록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진경 씨가 신은 풋살하는 뻑꾹 풋살하, 뻑꾹 풋살하 뭔데 몇 번째 풋살할까요? 어, 오, 진짜 디테일하다. 나 알 것 같아. 힌트 그래도 나, 조금 줄까요? 이거 너튜브에 나온 거지. 오! 나 봤어. 어머. 봤어요? 그러면 어, 어, 힌트 안 줄 거예요. 여덟 번째? 여러분 다 같이 오 마이 갓! I'm sorry! 나 칭찬해 빨리. 와 진짜. 나 칭찬해. I'm sorry. I love you. 너튜브도 보셨고 정확하게 아, 아니 보죠. 저는 힌트 한 자릿수예요. 드릴까 했는데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일단 그러면 진짜... 정답을 아니, 역시. 아니 왜냐면 제가 최근에 봤어요. 그렇지. 아, 보셨어요. 네. 그 영상을. I'm 그러면 sorry. 우리 그래도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컷으로 네. 정답을 확인할까요? 네. 아직도 이렇게 못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 풋살아. 진짜 여덟 번째 풋살아예요. 오! 와우. 와, 진짜. 와우. 와, 진짜 진경 씨 근데 여덟 번째 풋살하면 네. 그 전에 일곱 켤레는 상태가 네. 어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풋살아가 되게 예민한 게 그러니까 발 모양에 맞는 걸 신어야지 이제 발이 안 다치는데 어, 어. 저희가 풋살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자꾸 안 맞는 걸 계속 신는 거예요. 아. 처음에 스타일도 중요하지. 이거 다 따지다 보니까 중요하지. 어, 그러다 이제 다 포기하고 편한 게 최고지가 돼가지고 이제 여덟 개까지 오게 됐어요. 편한 걸 찬 데가 이제 네. 여덟 번 걸린 거예요. 네, 네, 네. 둘 다 일주일에 축구에서 몇 번 해요? 어... 나 근데, 지쳐서 예. 들어온 장비 한번 몇 번 본 적 있거든요. 아, 밤에 아, 패딩 입고 하여가 할머니 한주 4일 5일 아니면 진짜 한창 이제 경기 거의 한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주 7회죠. 네, 맞아요. 주 7회죠. 맞아요. 주 7회 8회. 선수다. 7회 8회. 진짜. 시즌 1때는 진짜 매일 하루, 하루에 두 번 했어요. 두 번씩 할 정도로. 그때는 너무 네. 부족하니까. 아, 맞아요. 잘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팀워크를 네. 인증하는 단계별 퀴즈를 풀어봤는데 네. 결과는
아, 1단계만 성공해서 찰가루 두 분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검색 퀴즈를 들었잖아요. 3부 마칠 때. 아. 정답 확인할 텐데. 수요 예능 SBS 골든요. 네. 자, 언제 시작했을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2021년 6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308번님 문자 볼까요? 아이린. 네, 6월 16일 저 여기 있어요. 수요일마다 꼭 봅니다. 화이팅. 멋져요. 보고 있으면 소파에서 나도 모르게 다리가 움찔움찔합니다. 네.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꿈도 축구하는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발차기를 하다가 깨요. 아, 꿈에서도? 네, 발차하는 것처럼. 뭔지 아시죠? 최근에 그러면 한 1, 2년 동안 런웨이 서 있는 꿈은 꾼 적은? 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공만 차다가 깨요. 진짜 진짜? 네. 오. 그리고 쇼핑하면 운동복만 봐요. 맞아요. 진짜 아예 옷장이 다 달라졌어요. 다 운동복이에요. 네. 스니커즈랑 운동복이랑 맞아, 맞아. 막 양말 사고 맞아. 다 뭐 축구 장비 사 기능성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자, 우리 또 정답 보내신 분 선물 쏘고 이제 노래 듣고 올 텐데 노래 듣는 동안 공감 문자 요거 한번 받아볼게요. 2022년 네모의 진심. 이분들 지금 옷에 진심이 스포츠 옷에 진심이잖아요. 찰가루들이 네모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내가 진심을 다하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응원이 필요한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요.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자 이제 우리 진격의 김진경 씨 신청곡을 볼 텐데 어? 마로니의 네. 칵테일 사랑. 아, 네. 듣자 하니까 옛날 노래들을 좋아한다고요? 네, 아니 옛날 노래들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즘 옛날 노래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거 완전 우리 때 노래인데?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어릴 때 이거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들어서 그래요? 네. 오, 오랜만에 네, 같이 한번 들어봐요. 칵테일 사랑 마로니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린 이 노래 알아요? 오케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Let's listen 레트로 바이브 좋아요. 자, 칵테일 사랑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진격의 김진경 씨의 신청곡이었죠. 수요 예능 강자 골 때리는 그녀들 FC 구척 장신의 아이린 김진경 씨 함께하고 있고요. 자, 지금 주장은 이현희 씨고 전직 주장이 한혜진 씨였죠. 근데 한혜진 씨를 평소에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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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디. 아빠, 데디? 네. 진짜? 네. 그러면 지금 아빠, 데디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데디. 얘들아, 안녕? 몸은 좀 어때? 늘 뾰족한 하일만 신고 런웨이를 걸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축구화를 신고 막 잔디 위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 언니는 참 마음이 뭉클하고 짠하고 그렇단다. 같이 땀 흘린 또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누구보다 너네들이 얼마나 또 축구에 진심인지 알고 있어. 안녕하세요. 철파엠 청취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구척장신 전 주장 한혜진입니다. 영수 오빠도 잘 지내시죠? 축구하는 모델들 FC 구척장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가볼게요. 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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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척장신 화이팅. 아 서프라이즈였고 아, 너무 놀랐죠. 너무 서프라이즈잖아요. 언니는 항상 매번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깜짝 놀래켜주는 언니. 매번 이렇게 감동을 줘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선물처럼 한혜진 씨 목소리 들었어요. 한혜진 언니한테 한마디씩 준다면. 언니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해서 언니 실망 안 시키고 멋진 모습 무대에서 모델처럼 멋진 모습 경기장에서 멋진 모습 보여줄게. 네. 사랑해. 사랑해요. 이영숙님 네. 문자 진경 씨 보세요. 네, 이영숙님 눈물 나요. 찐아빠 맞네요. 진짜 아빠 같아요. 아까 뾰족한 하이를 신고 런웨이를 걷던 너희들이 하는데 저도 그때 뭉클해가지고. 뭉클했어요. 진짜. 자
그렇다면 네. 아까 또 우리 문자 요거 받았었잖아요. 2022년의 네모의 진심 요거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먼저 콩테이너부터 우리 아이린 씨가 볼까요? 네, K리그의 진심입니다. 전 K리그 포항 스틸러스 찐팬입니다. 2022 시즌도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잘 할 수 있을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구척장신 에이스들 혹시 응원하는 K리그 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진경 있나요? 네. 아, 저도 그러니까 축구를 시작하면서 축구에 관심이 많아져서 많이 경기를 보는데 저는 K리그라고 하면 지금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냥 저는 저희 감독님이죠. 감독님.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길님 거 하나 볼까요? 네, 길님. 요즘 저희 부부는 골 때리는 그녀들의 진심입니다.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와이프는 동네 여자축구단에 입단을 했고 매일같이 아들을 데리고 집 앞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드리블 연습과 프리킥 연습을 하고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취미를 찾은 것 같아서 기분 좋으면서도 다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 와이프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 너무 멋있어요. 다칠까봐 요거 참 걱정이에요. 그쵸. 네. 네. 다치지 않게. 맞아. 그 있나요? 다치지 않게 어때? 그러니까 같은 게? 스트레칭을 꼭 먼저 하고. 잘해. 더군다나 요즘 추우니까 더 다쳐. 그렇죠, 그렇죠. 더 다쳐서 몸 잘 풀고. 네. 항상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 네. 우리 길님 와이프분도. 3000번님. 네. 사진의 진심.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바꾸면서 가족 사진 찍 기에 재미를 붙었는데 사진마다 손이 V 하고 똑같이 포즈 뿐이네요. 멋지고 이쁘게 나오는 사진 포즈 하나만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우리 또 모델로 돌아와서 V 말고 어떤 V 게 있어요? 말고? 그냥 뭐 꽃받침도 많이 하고 지금 꽃받침. 근데 저희는 이게 꽃받침이 아니고 약간 이런 꽃받침. 이런 한 손만.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무심하게 네. 무심한. 특. 네, 자연스러운 표정. 거. 그렇군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네. 2023번님. 네, 2022년은 솔로 탈출의 진심. 여고 동창들의 모임인 70주파 모임에서 다들 결혼하고 저만 솔로로 남았네요. 22년 호랑이 해엔 꼭 호랑이처럼 용감한 사람 만나서 솔로 탈출하고 싶어요. 두 분도 솔로 탈출의 진심인가요? 어때요? 솔로 탈출해야죠. 해야죠. 네. 근데 뭐 지금은 축구랑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기사 나오는데요. 진경 축구와 연애. 축구와 연애. 우리 팀과 연애. 최영숙님이 축구의 진심인 두 분과 구척장신 아빠 한혜진 씨의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아침부터 뭉클 골대녀 파이팅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소개된 분들 모두 백화점 상품권 쏘고요. 일단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자, 오늘 아침도 행복하시죠? 우리 이아린님이 제 이름이 아이린과 비슷해요. 크크크 너무 닮고 싶은 말투예요. 따라하게 돼요. 크크크. 러브리한 말투가 있죠. 자, 또 이어서 우리 4576번님 문자 네. 진경씨 볼까요? 네, 저도 구척장신 덕분에 축구 시작한 지 한 달이에요. 꿈에서 축구하다 깨는 것도 같아요. 저도 두 분처럼 에이스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해주세요. 와, 맞아. 근데 다들 초반에 그렇게 꿈 많이 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에이스 될 수 있어요. 두 분 하자고 보니까 열심히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이스. 지금처럼 부상 없이 계속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굴대녀 두 분 진짜 화이팅이고 다치지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골대녀 FC 구척장신 아이린 김진경 씨였고요. 자, 우리 끝인사 함께 할까요? 오늘 하루 Open up 지시 때는 Cheer up 영철이랑 아이린 진경이는 DJ Shut up 에러